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곧 여야 간 개헌협상의 막이 오릅니다. 지역에선 지방분권과 관련해 어떤 조항이 추가되거나 조정될지 관심인데요. TV토론 이슈진단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지방분권 내용을 분석해봤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분권 운동 진영은 줄곧 연방제 수준의 개헌을 주장해왔습니다. 법률과 시행령의 위임을 받던 지방조례의 위상을 법령과 동등한 수준으로 높이자는 겁니다. 대통령 개헌안은 절충안을 택했습니다. 법률의 위임은 여전히 받지만 시행령에는 구속되지 않게 한 겁니다. 이를 두고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률 재정권을 주지 않는 지방정부. 이건 대단히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다. 굉장한 진전이다,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행정부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단지 하나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느냐. 국회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개헌이 성공하면 축소된 중앙정부의 권한은 대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로 넘어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그만한 실력을 갖췄는지 또 강력해진 지방 권력을 어떻게 견제하고 감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해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명했는데 인구 2만 3만의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자치단체가 과연 지방정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아까 뭐 스웨덴 이런 데 다 보면은 다 만 명, 2만 명 이렇습니다. 일본도 시정촌 개념이 한 3만 명 이렇거든요. 지방분권 개헌을 두고 북한의 고려 연방제와 연결짓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색깔론 이런 것들과 터치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지방분권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 이번 개헌의 핵심 쟁점으로 꼽힙니다. 오늘 밤 방송되는 TV토론 이슈진단에서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